알로하, 저는 하와이 공인중개사 브로커 민용입니다. 909 카피올라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09 카피올라니는 2007년에 완공되었습니다. 909 카피올라니는 네일 블레이즈 센터에서 길 건너편 워드 빌리지 근처에 자리 잡아 위치적으로 편리합니다. 이 코너는 천면 유리 창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09 카피올라니는 방 한 개, 방 두 개, 방 세 개로 스튜디오, 즉 원룸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할 유닛은 035로 두 개의 침실과 두 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약 23.8평의 생활 공간이 있으며 약 1평의 나나이 총 약 25평 정도입니다. 두 개의 침실은 거실로 분리되어 두 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됩니다. 각 침실에는 거울로 만들어진 클로젯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안방 침실입니다. 전체에는 롤러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면 유리벽이라 좀 더 오픈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데요. 스플릿 AC가 있어 좀 더 시원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좋은 이중 옷장이 안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안방 욕실입니다. 욕조와 샤워, 세면대가 있습니다. 나나이를 볼까요? 보시다시피 워드빌리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져 있습니다. 홀푸즈와 롱스즈럽도 근처에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워드빌리지보다는 많이 저렴하지만 동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에 여전히 좋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엔 아울 카카아코, 일명 솔트도 보입니다. 나나이는 약 42평방피트로 측면에 컴프레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실에도 스플릿 AC가 있는데요. 이 벽장문 뒤에는 큰 사이즈의 온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두 번째 침실입니다. 넉넉한 공간에 옷장도 있습니다. 전면 유리벽이 있어 오픈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두 번째 침실은 서쪽을 향하고 있어 밤에는 선셋까지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모든 클로젯에 거울이 있는 게 마음에 쏙 드네요. 두 번째 침실에도 에어컨이 있는데요. 창 너머로 알리와 코올라가 보이네요. 이곳은 두 번째 욕실인데 거의 안방 화장실만큼 커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키친이고 삼성 가전제품과 새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친은 나나이를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한국분들에겐 나나이가 필수품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엔진 요링 모두 바닥은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옷장문 뒤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살펴볼까요? 909은 비용은 저렴하나 여러 편의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긴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수영장, 핫텁, 바비큐, 체육관, 파티룸, 세차장, 24시간 경비원이 있으며 커뮤니티, 가든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층에는 꽤 맛있는 버블티 장소가 있는데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 상점도 있어 편리합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마할로. 모든 와우 매물을 검색하시려면 min808.com을 방문해주세요. 하와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민용에게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할로.